수요일장 이시원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미증시와 중국 증시의 강세 속에서 국내 증시는 빨간불로 출발했다가 현재는 모두 다 오후장에 마이너스권 들어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오늘 장 초반에 반등 보였던 반도체주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체크해보고요. 중국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소비주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오후장의 지수 흐름 보자면요. 일단 외인 기관의 수급 악화 속에서 코스피는 마이너스권 들어간 이후에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중 저점 터치 나오네요. 2620포인트. 오늘 외국인 계속해서 삼성전자 팔자 포지션 잡고 있고 기관은 삼성전자 사고 있습니다. 지금 양 수급 매체가 좀 엇갈린 방향을 보이고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 이후에는 또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볼게요. 자, 코스닥도 오후장에 마이너스권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보합권, 강보합권 유지하는 줄 알았는데 일단 뭐 시가총액 좀 큰 알테오젠의 주가가 빠졌고요. 어제 강했던 2차전지 쪽에서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코스닥도 오후장에 탄력을 잃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도 좀 매도하고 있고요. 자, 반도체 일단 먼저 볼게요. 내일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마이크론의 주가 자체를 좀 좋게 보고 있지 않죠. IB들이 목표 주가를 좀 크게 하향을 했습니다. BNP 파리바는 좀 과도하게 하향한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67까지 내렸고요. 모건스탠리도 $100까지 하향을 했죠. 그 기저에는 메모리 공급 과잉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골드만삭스에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25만 원으로 떨어뜨린 이유가 공급 과잉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코멘트에서 이 공급에 대한 생산에 대한 포인트가 좀 나와줘야 시장이 안심을 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컨센서스는 $1.1입니다. EPS가 주당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두 배나 증가를 하는데 사실 AI 뭐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눈높이가 워낙에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지 못한다면 또 실적에 대한 실망이 나올 수 있겠고 실적은 대부분 부진할 거다라고 보고 있죠.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내년 1분기 예상 EPS가 $1.56인데 가이던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또 내일 한 차례 반도체가 크게 꺾이거나 혹은 너무 좋은 코멘트가 나오고 가이던스도 괜찮게 나와서 반도체가 반등할 수도 있겠죠. 키움 증권 쪽에서는 이 주가 안정화 여부가 마이크론 실적에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코멘트에서 이런 내용들 나오는지 꼭 체크해보시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진실과 거짓.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반도체와 관련해서 긴 내용의 리포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마이크론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걸로 본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이런 악재가 다 반영되고 나서 메모리 기업들이 반등 준비를 시작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반등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등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작 포인트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DRAM 수요 안 좋은 것들 지금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계속 그 ASP가 떨어진다, 판매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중국이 DRAM을 공급하면서 레거시 쪽의 수급도 계속 국내에서는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건 스탠리가 말한 것처럼 반도체가 추운 겨울에 들어갔다고 보긴 어렵다라는 것이 이 한투증권의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는 하이닉스 그래도 최선호주 유지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수 포지션을 내놓았습니다. 메리츠 증권이 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긍정적인 변화는 지속된다. 2분기에는 3분기 실적 괜찮을 거다라더니 3분기 실적 컨센 하회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 주요 고객 사양 800기가에 대한 그 기판 초도 양산 시작하는데 이 800기가에 대한 기판이 계속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 초도 양산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H시리즈 내 점유율 증가로 엔비디아 향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거다. 이게 아마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그래도 실적이 좀 찍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적정 주가는 54,000원 유지했는데 최근 이스페타시스 조금 힘이 없죠. 반도체주 시세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장에 반도체주들이 갑자기 좀 되살아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장 초반에 시세까지 졌었죠. 엔비디아의 급등 영향도 있었겠죠. 반도체 관련주 보시면 지금 뭐 HBM이나 메모리 종목들은 사실 없습니다. 펨토론도 2차전지 장비단 테마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워트와 GST는 액침냉각 관련주로 움직이는 거고요. 넥스트칩은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반도체 관련주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HBM 키워드 아는 종목은 많이 보이지 않고 다만 오늘 온디바이스 AI 종목들과 AI 소프트 기업들의 움직임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테마에 한해서 시세 연속성 내일 또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다음 테마 보시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고요. 통화 완화 정책과 부동산 부양 정책, 주식시장 안정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가장 이제 시장이 환호한 거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이었고 아마 국경절 이후로 추경을 이제 예산을 펼치면서 더 다양한 정책이 나올 걸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주가 집중을 받았어요. 종목이 꽤 많은데 사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은 너무 시가총액이 작아서 트레이딩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가장 여기서 기대되는 업종이 화장품이겠죠.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수출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으니까요. 의료 쪽에서도 NH투자증권이 섬유 의복 업종의 지금 밸류가 역사적 하단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거기다가 주주 환원 정책까지 펼치는 필라홀딩스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중국의 가장 긴 연휴인 국경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한번 소비에 대한 포인트 주목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오늘 다올투자증권 쪽에서 화장품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를 줄줄이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체크해볼 만한 내용들을 쫙 정리를 해봤는데요. 적정 주가는 일단 다 지금 주가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 6가지 종목에 전부 다 매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퍼시픽은 뭐 중국향 기업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순매수까지 함께 포착이 되고 있고요. 여기 그 종목 이름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 아무래도 두 번째 요 종목은 한국콜마고요. 네, 이쪽 종목은 실적 개선 구간 내년에 선크림 제품 매출이 본격화되는 기업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수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R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블랙프라이데이의 최대 수혜 종목으로 다올투자증권이 꼽기도 했는데 4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 기대된다 이렇게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적정 주가 함께 다 체크해보시고요. 시세 보도록 하시죠. 자, 화장품 개발 업체들 좀 보시면요. 황성그룹이나 컬러레인은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이고 아모레퍼시픽의 힘이 대단합니다. 아침부터 시세를 놓치지 않고 유지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요. J2K바이오나 현대바이오랜드는 화장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오늘은 뭐 그동안 강했던 색조 화장품이나 ODM, OEM보다는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서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향해서 로켓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중동에 대한 정쟁 리스크가 조금 더 심화된다면 그에 관련한 종목들도 움직임 함께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자, 현재 지수 일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속보 때문에 지금 낙폭이 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600선 초반까지 빠지면서 지금 시가보다 거의 50포인트 가까이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현재 글로벌 정세에 주는 영향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또 다음 코너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